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일본 대사관 공부문화원 리포터 유키 임혜윤입니다. 와, 지금 제 옆에 엄청난 포스와 아우라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강렬한 눈빛과 개성 가득한 옷차림부터 심상치 않은 네 분. 오늘은 음악으로 대화하는 밴드 꽃토바 밴드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토바에서 기타와 프로듀서를 담당하고 있는 다프네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토바에서 기타와 보컬 그리고 금발 1을 맡고 있는 변주입니다. 이 친구는 금발 2입니다. 코토바에서 지금 드럼을 맡고 있는 마커라고 합니다. 네, 코토바에서 베이스와 장발을 맡고 있는 유페미아입니다. 와, 정말 개성 넘치는 자기소개부터 정말 잘 들어봤는데요. 저희 먼저 코토바 밴드의 밴드 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네, 그래서 코토바 밴드 명에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까요? 네, 코토바라는 건 일본어로 단어,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희 밴드는 가사가 있는 곡도 있지만 가사가 없는 곡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없는데 왜 밴드명은 단어냐? 이런 재미있음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지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음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어떠한 것들이 있잖아요. 감정, 어떤 기억, 순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끔 우리는 그런 것을 말로 전달하기가 좀 그런 단어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족한 순간들을 음악으로 전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이 저희의 어떠한 언어가 되어준다는 생각에 코토바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언어로 대화를 하는 정말 밴드가 코토바 밴드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은 존주님이 개인적으로 활동하실 때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독특한 감성과 가사가 담긴 노래로 주목을 받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토바 밴드도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장르인 메스록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제가 듣기로 메스록은 그 수학의 메스의 록이라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네, 이러한 장르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한 건 사실 일본 음악에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키나와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코코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음악을 처음 듣던 분들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가사가 약간 충격적이고 음악은 또 멜로디가 아름다운데 가사는 또 약간 파괴적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릴 때 접하면서 아, 나도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음악도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뭐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음악으로 표현을 해줬을 때 듣는 사람들이 맞아 나도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말 못했는데 저 사람이 대신 해주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어떤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어서 그런 장르를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코토바에 대해서는 프로듀서 다프네 씨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토바는 일단 박자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메스록인데요. 제가 그것을 그 음악에 당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 2년 전 관심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시작이었고 코토바에 대한 이름은 지금 듄주 씨가 잘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가사 이외의 것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변박 구성을 만든다던가 그것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던가 하면서 주제를 전달하는 형태의 음악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개성 넘치는 오늘은 한 분이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개성 넘치는 다섯 분이 코토바 밴드를 결성하게 되신 계기나 특별한 에피소드는 있으실까요? 그게 저희가 코스프레 같은 거 하다가 만났는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서로 애니송을 많이 좋아해서 각각 애니송 공연 같은 데 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친해지고 그래서
친해지니까 같이 냉면도 먹으러 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다프네 씨가 이제 메스락을 하는 음악을 하는 팀을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랑 친하고 연주도 잘하는 그 친구들을 모아보자 해서 그렇게 결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되게 우연한 계기로 이제 공통점이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뭉치신 게 지금 너무 잘 어울리는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저희끼리 돌아다닐 때 아, 네. 쟤네 다 애니메이션 좋아하나? 네.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요. 아, 네. 칭찬입니다. 네, 네. 맞아요. 이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풀리면 코토바밴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저희 저번엔까지 현재 진행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많은 저희 공연 활동에 제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결정은 일본 공연에서 많이 못 가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아쉽고요. 그 전에까지 계속 일본 공연을 다녔는데도 진짜 재밌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 공연을 하고 그리고 엄청 맛있는 음식들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들이 항상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에 한을 맺혀가지고 아직까지도 가고 싶다고 난리를 치면서 마커 씨는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시군요. 아, 사실 그게 한 70%는 차지하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아, 네. 네, 꼭 코로나 끝나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합주할 때마다 마커 씨가 이렇게 드럼 치다가 갑자기 멈추고 아, 일본 공연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한답니다. 그 마음을 코로나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듣고 있니? 멈춰줘. 예, 작년에 전대미문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었던 많은 페스티벌들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를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일본도 가고 페스티벌도 참여하고 다른 나라의 유럽이나 미국 같은 페스티벌 참여하면서 무대에서 서고 더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고 좋은 밴드들을 만나고 함께 교류하고 그런 많은 이벤트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1월에 그 멕시코에 있는 다른 어떤 DJ 페럭이라는 그 메스록 밴드와의 콜라보 음원 발매를 앞두고 있고요. 그 올해 중에 EP나 뭐 싱글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뭐 공연이 많이 줄었지만 뭐 음원을 더 제작에 집중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1년의 일들을 되돌이켜보면 인간이 너무 환경에 무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밴드 활동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도 환경 보호를 더욱 신경을 쓰고 또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세계 평화. 조금 더 반응을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멤버분들이 다 저희가 항상 듣던 말이라 저희가 약간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채널 W의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W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밴드 코토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팬데믹 중이지만 항상 활기를 잃지 않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코토바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고 라이브 공연장에서 꼭 뵐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매력이 흘러넘치다 못해 폭발한 코토바 밴드분들의 이야기를 부끄러움도 같이 폭발한 그런 코토바 밴드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코토바 밴드만의 톡톡 튀는 감성과 진지한 음악색에 저도 정말 푹 빠져버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토바 밴드의 재미있는 음악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꼭! 코로나 끝나면 채널 W도
코토바밴드 공연에 꼭 초대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코스프레 하고 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당연히 저희 모두 전원 다 코스프레를 하고 가겠습니다.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들 준비하고 계셔. 꼭! 네, 그러면 마지막에 둔주님이 세계의 평화와 환경 보호에 일조를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둔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모든 멤버들의 마음도 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토바 밴드만의 특별한 코토바인 지키오 마모르 지구를 지켜라 마지막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아, 신난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다들 모두 눈에 기운을 잃고 지키오 마모르 지키오 아 미안해 이렇게 손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키오 마모르